맛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어? 저기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니까 마치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이 온통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아, 석계종가의 13대 종부님이시군요. 네. 종부님, 그럼 오늘 종부님께 전통의 맛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전통의 맛을 배우러 한번 가봅시다. 네. 우와, 엄청 맛있어 보여요. 네,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이 음식들이 다 음식 디미방에 있는 그 그렇죠. 거예요? 음식 디미방 책에 나온 음식을 재현을 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뭔가 정갈하고 기품 있어 보여요. 지금 숟가락 올려놓은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죽 아니에요? 그냥 식사 전에 먹는 죽 같은 것 같은데요? 죽 그릇치고는 너무 작은데 이게 떠먹는 술입니다. 술이요? 그러면 옛날에는 당면이 없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300년 전의 잡채라 너무 기대돼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네, 한번 먹어봐요. 당면이 없는 잡채는 처음 먹어봐요. 아, 근데 당면이 없기 때문에 식어도 맛이 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요. 지금의 잡채랑은 당면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맛이 다른데 고소하면서도 약간 이 안에 껌고기라고 하셨잖아요. 껌고기랑 야채랑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고기가 쫄깃쫄깃해요. 다른 것도 먹어야지. 잡채. 잡채 너무 맛있게 너무 먹는다. 맛있어서. 김치. 응? 선생님, 근데 우랑 배추가 없는데요? 아, 토마토 김치 어떤 맛일지 엄청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저도 네. 빨리 만들어봐요. 그래, 이제 우리 만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진짜 김치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게다가 토마토 김치예요! 맞아요! 정말 기대네요! 맞아요! 이제 우리 엄마한테 토마토 김치도 해달라 그래야겠어요. 우와. 엄마는 이런 거 왜 안 할 수 있지? 엄마는 왜 엄마는 참. 엄마도 참. 달콤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토마토 김치. 어때요? 원래 보통 토마토를 먹으면 식감이 부드럽잖아요. 네. 근데 토마토 김치는 진짜 김치처럼 아삭아삭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양념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진짜 약간 한국의 오이지? 먹는 느낌. 오이지? 맞아요. 아이니 말처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실 발효액을 이용한 토마토 김치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색다른 김치. 맞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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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정말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은 맛있게 우리 달콤이하고 아이니가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김치의 신세계, 토마토 김치.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수업을 들어볼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 근데 이건 알쏭달쏭 상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늘은 맛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알쏭달쏭 상자를 준비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궁금해요? 네. 네. 그럼 열어볼까요? 네. 선생님. 안 돼요. 벌써 알쏭달쏭 상자를 열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에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이거는 봐도 맞추기 굉장히 힘들 텐데. 에이, 선생님. 저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과연 그러면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짜잔. 정말 봐도 무슨 재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된장? 된장처럼 생겼는데요? 된장처럼 생겼어요? 네,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아주 조금. 맛도 된장 맛이에요. 네. 된장 같아요.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먹는 된장 아니에요? 터졌어요. 이제 고소한 냄새가 나죠. 와, 완전 고소해요. 팝콘 그쵸? 냄새 같아요. 팝콘 냄새 났죠? 네. 이거를 가람 맛. 네. 아! 카레 페이스트예요. 이거는 우유 넣어볼까요? 아, 나 안 맞추네요. 매운 향이 확 올라오죠? 네. 이제 이거를 추가시켜 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소한 향기 날 거예요. 코코넛 가루. 코코넛 가루, 그죠? 와, 맛있어요? 아까 매운 재료들만 넣었을 땐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먹으니까 달달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네. 맵기도 하고 매콤새콤한데요? 매콤새콤하죠. 네. 와, 닭다리가 좋아요? 닭가슴살이 좋아요? 닭다리요. 그렇죠? 우리 지금 진짜 고소한 것들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죠? 네. 우유 같아요. 그쵸. 우유 같고. 달콤 언니, 어때요? 정말 안 매워요? 어때요? 보통 카레는 약간 매콤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전혀 하나도 안 매콤해요. 완전 그래요? 달아요. 달아요. 네.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맛까지 사로잡을 것 같아요. 그쵸?